2008년 영국 소더비 경매에서 사상 최고 낙찰가를 기록한 과르넬리 델 체스 바이올린. 소더비는 낙찰 가격을 비공개하는 대신 2006년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이 기록한 최고가 33억 4천만 원을 넘는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2011년 180억 원에 낙찰된 레이디 플런트. 악기로서는 사상 최고가를 세운 이 바이올린은 1721년 제작된 스트라디바리입니다. 스트라디바리를 만든 이탈리아 명장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70년에 걸쳐 만든 바이올린은 1116대. 현재는 전 세계에 500여 대만이 남아있는데요.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온 명기, 그 소리에 끌려 우리나라에도 해외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생겨나고 한국 명장들의 활약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손재주는 악기 제작에서도 한류의 바람을 만들었는데요. 현악기 제작가와 소리 전문가들은 저마다의 한계를 딛고 또 다른 이름의 명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악기가 아닌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대한민국 서초 음악문화지구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신만의 리듬과 규칙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만든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일일까요? 좋은 악기는 좋은 나무에서부터 태어납니다. 목재에 바이올린 도면을 그리고 도면을 그린 목재를 재단하고 목재의 테두리에 홈을 파내며 퍼플링을 만드는 제작자의 손길은 반복에 반복을 거듭해도 매번 새로워집니다. F홀을 조각하고 측면을 제작하고 조립한 뒤 모든 재단이 끝나면 세 개의 면이 하나의 몸통이 되게끔 악열을 이용해 서로 이어줍니다. 물감과 함께 호박기름을 섞은 알료로 바이올린에 옷을 입혀주고 바이올린의 줄을 지탱할 브릿지를 연결해주면 수제 바이올린이 완성됩니다. 뭐 악기를 제작하기 전에 항상 칼을 하루 정도 갑니다. 완벽한 상태의 칼을 날이 돼 있어야지만이 나무를 한번 빌 때 나무를 뜯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슬러시 듯이 촥 비워지는 그 느낌이 있었을 때 나무에 영향도 주지 않고 최상의 소리를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그것이 뭐냐면 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자는 첫째 마음가짐 중요하다. 명품 악기를 만드는 건 좋은 재료인데요. 바이올린의 제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단연 좋은 재료가 되는 나무. 바이올린 앞판은 부드러운 가문비 나무로 뒷판과 앞판, 머리 부분은 강한 단풍나무로 만듭니다. 같은 종류의 나무라도 깎다 보면 질량이나 성질이 달라 한 사람이 만들어도 악기마다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악기 제작자의 경륜이 더해지면 수준 있는 악기가 만들어집니다. 저희들도 항상 일반 제작하는 사람들은 악기는 처음부터 나무부터 모든 소리가 정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떤 소리를 내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 어떤 텐션을 가지고 있고 어느 지역에서 그 나무가 자라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요. 판이 조금이라도 두꺼워지면 바이올린의 생명인 음의 울림이 나빠지고, 음을 좋게 하기 위해 판을 얇고 가볍게 하면 바이올린의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손놀림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 모순 사이 어느 한 점을 선택하느냐가 바로 장인의 능력입니다. 저는 악기 제작에 100가지 공정이 있다면 악기 이렇게 하얀 부분에서 거의 90%는 소리가 정해지고요. 그리고 또 5%에서 한 8% 정도는 실적인 부분에서 그 소리를 가지 생각하고 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악기가 지금 어떤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칠이 두께가 어느 정도가 필요하는데, 그거를 생각하고 칠 두께가 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상이 끝나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뭐 2%에서 한 4%를 잡는다면 그게 어저스트라고 줄을 걸고 브릿지를 하고 사운드 플러스를 세우고 이렇게 되는데, 그 아무리 악기를 잘 만들고 칠을 잘해도 아까 말했던 한 2% 4%를 잘 하지 못하면 좋은 악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과정마다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항상 생각을 1부터 100까지 내가 원하는 소리를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게 저는 장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5대 바이올린 명장 진창현 선생은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가장 근접했다는 찬사를 받으며 동양의 스트라디바리로 불렸습니다. 바이올린 제작 마이스터 자격과 골드메달을 획득한 이주어 선생까지 한국 바이올린 제작 기술은 이미 과거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악기의 본체만큼이나 연주에 영향을 주는 건 현악기의 줄과 활. 특유의 민첩성으로 화려한 기교를 뽐내는 바이올린에게 현악기 줄과 활은 선율과도 같습니다. 바이올린의 활은 브라질산 나무와 몽골말의 말총이 주로 쓰이는데요. 악기는 사람의 비유를 해볼까요? 악기는 이제 사람의 몸통이라고, 신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활은 그 호흡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호흡 없이 악기는 사람이 어떤 생명을 움직일 수 없듯이 악기도 활이 없이는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죠. 활과 악기라는 것은 하나로 보시겠지만 굉장히 다른 영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듯이 활이 없으면 소리가 날 수가 없는 거니까 상당히 활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작은 떨림으로 활의 탄력을 이용해 바이올린의 몸통으로부터 묵직한 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 활을 만드는 일에 부지런합니다. 좋은 활이라는 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작자가 잘 만들어진 활이 있고, 또 하나는 연주자가 굉장히 좋아하는 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활이란 연주자가 가장 좋아하는 활이어야 되겠죠. 제작자가 아무리 내가 잘 만들었다고 하지만 연주자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활이 아니겠죠. 그래서 좋은 활이란 연주자가 좋아하는 활을 만드는 게 좋은 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기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국인들은 의외로 많은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 바이올린 제작 콩쿠르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한 한국의 젊은 장인 박지환 씨, 그리고 독일에서 바이올린 마이스터 자격을 얻은 이민우 씨, 유럽의 유수한 악기 제작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승진 씨, 현악기의 성지로 불리는 이탈리아 북부 크레모나에서 역대 최초 한국인으로서 우승한 정가왕 씨까지 한국의 젊은 명장들이 스트라디바리의 후예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만든 악기라 해도 3-4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요. 특히 명품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도 관리를 잘해서라고 합니다. 잘 만들어진 악기는 적절한 보건과 수리를 병행해 관리하면 몇백 년이 지나도 건강한 소리를 낼 수 있는데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명기를 수리하는 사람들이 서초 음악문화지구에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실제로 수리 의뢰가 들어온 상태에서 악기를 접하게 됐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순간적으로 야 이게 긴장된 상태에서 만지면 어디 부딪히겠다 만질 적에 모션을 슬로우 모션으로 일부러 이렇게 천천히 했던 기억이 나요. 예민한 악기인 만큼 악기를 돌보는 손도 조심스러운데요. 수백 년 동안 전수되어 온 스트라디바리우스처럼 자신의 손을 떠난 악기를 오랫동안 보고 싶은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떤 화를 만드십니까? 그 부분이 가장 저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제일 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많은 연주자들이 제 화를 꼭 쓰고 싶은 활로 만들고 싶은 게 제 소망이죠. 예. 누군가의 손을 떠나 누군가의 손에서 완성되는 바이올린의 소리. 누군가는 명기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하지만 천상의 음색은 한두 가지의 이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자랄 때부터의 기후, 좋은 재료와 현악기 제작자의 마음가짐과 손놀림, 또 칼의 움직임과 F홀의 크기,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 관리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닿아야 소리가 난다는 사실일 텐데요. 사명감을 지켜나가는 제작자, 소리의 명장, 그의 휴먼 터치로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한 음악이 흐르는 세상이 되길 바라봅니다.